안녕하세요.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. 오늘은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동부 센트레빌에 나와 있습니다.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. 이 아파트의 경우는 한강뷰가 정말 좋습니다. 근데 이 한강뷰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이번 공간 디자인을 좀 완료를 했고요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관 쪽 부분에서 3연동 도어밖에 들어갈 수 없는 전형적인 이제 그 좁은 현관이었는데 이 부분을 측면에 있는 방 하나 벽체를 일부 철거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형태의 도어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 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건축물 현황도를 분석했을 때는 그 벽체가 실은 그 내력벽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. 현장 와서 철거를 해봤을 때 이게 추후에 건설회사에서 조적벽으로 쌓았던 비내력벽이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의 일부만 좀 철거를 해서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현관에서 굉장히 개방감을 줬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한강뷰가 굉장히 잘 보이는 이 공간인데요. 거실 확장을 하면서 각도가 두 개 정도 꺾여 있는 형태의 확장 공간인데요. 이 공간은 외부가 커튼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그 이중창을 설치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프레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외부에 있는 한강뷰를 많이 망치게 되거든요.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대신 이제 추후에 이제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하게 저희가 바꿨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중창이 들어가면 단열 효과는 잘 나겠지만 실제로 이 뷰가 망가지기 때문에 조금은 춥더라도 뷰를 좀 더 잘 보이는 걸 선택을 했고요. 대신 그 외에 단열적인 부분, 그러니까 이 창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최대한 단열과 수납을 많이 신경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 큰 구조의 변경은 바로 주방입니다. 주방 같은 경우는 아마 동부 센트레빌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좌측 우측에 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내력벽 두 개가 있는데요. 그 내력벽 두 개가 철거되지 않으니까 보통은 일자형 구조나 기역자형 구조로밖에 나오질 않아요. 고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납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 거실 쪽 확장을 하면서 지금 제가 현재 서 있는 이 공간에 식탁을 놓을 거니까 식탁 부분에서는 주방 부분에서는 이제 아일랜드 형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주방은 오롯이 이제 그 수납과 그 사용성이 좋은 작업대, 그 다음에 동선 등을 고려해서 디귿자 형태로 주방 구조를 하고 한쪽 벽체에서는 그 조금 부피감이 있는 냉장고, 김치냉장고들 벽체 일체로 다 넣고 또 수납 공간까지, 키큰장까지 수납 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여기가 동관 간격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이 너무 넓어서 실은 앞집과 그 뒷집 간의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어느 정도 보여요. 이렇게 눈 이게 맞먹고 앞에 집을 보면 약간 집 내부가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저희가 조정했냐면 한강 쪽에 보이는 뷰는 최대한 넓고 시야를 가리지 않게 계획을 했고요. 뒤편에 이제 뒷세대하고 이제 맞물리는 공간 같은 경우는 창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 창을 줄인 공간마저도 주방 공간으로 계획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번째로 신경 썼던 부분이 현관 들어와서 바로 측면에 있는 방인데요. 이 방 같은 경우는 정말 짜임새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. 고객님 따님께서 정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들이 있었어요. 화장대 공간, 뭐 수납 공간, 그 다음에 침실 영역,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다채롭게 계획을 했는데요. 파티션 벽 하나를 공간을 분리해서 침대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. 침대 있는 공간에서 바로 측면에 화장대까지 이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안방입니다. 안방 같은 경우는 실제 발코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안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보통 들어가자마자 측면벽에다 보통 붙박이장을 보통 설치를 하는데 이 붙박이장보다 조금 더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워크인 클로젯 개념으로 도어를 달아서 시스템장을 안에 넣어드렸고요. 그 장 공간 안에 내부 욕실, 그러니까 안방 욕실까지 연결되게끔 배치를 했습니다. 그렇게 벽에 하나 쓰다 보니까 침대 헤드 부분이 나오게 돼서 그 침대 헤드에다가 침대를 놓을 경우에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주무실 수 있는 구조의 형태가 나왔어요. 그리고 약간 측면에 좀 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서랍장으로 배치해서 또 수납을 극대화했고요. 또 이 거실과의 어떤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원래 거실 주방 거실 발코니하고 안방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던 부분 지금 바로 제 뒤에 있는 공간인데요.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창문으로 배치해서 뷰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들은 크게 이슈가 없고 그냥 수납과 각 방의 용도에 맞게끔 계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같이 저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마 조명 파트가 있을 텐데 조명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같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?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되시고 그래도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